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아니면 뭐 좋은 뜻에서 남에게 건넨 한마디가 뭐 듣는 사람한테는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화장을 안 하니까 좀 아파 보인다라든지 남자가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냐 뭐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불편하고 또 차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서영 기자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셔틀버스 대기 공간입니다. 더위, 추위를 피하라고 만든 건데 이 공간의 이름은 맘스 스테이션입니다. 엄마와 정거장을 합친다던데 육아를 여성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차별 언어라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는 2년 전 어린이 승하차장 등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미묘한 차별을 일상 속 차별 혹은 먼지 차별이라고 합니다. 먼지 차별은 먼지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주변에 쌓여 있고 동시에 유해하다는 뜻입니다. 이 차별, 어떤 사람은 매일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사소하고 미묘한 표현이나 행동일 수 있지만 대상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다.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으면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 돼지라는 말도 있었고 무서워 보인다? 화장을 안 했을 때 되게 아파 보인다 이렇게 말하. 대화 도중 왠지 모르게 불편하거나 미묘한 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아이가 아직 없거든요. 그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 임신이 안 되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은 덜하다.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듣는 말이 너는 사투리 안 쓴다. 부산에 산다고 다 사투리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 사람은 좀 무뚝뚝하고 거칠지 않느냐. 하지만 이런 일상 속 차별들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남자가 운전도 못해나 장애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같은 25개의 차별적인 표현을 주고 골라보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0개의 문항밖에 고르지 못했습니다. 차별적 표현 가운데 전체의 60% 정도는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런 식의 우호적인 차별도 계속해서 결국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해내는 일이고 그걸 계속 공고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남녀가 다르다는 의식에 기반을 둔 성차별입니다. 예를 들면 PC방 알바의 꽃은 카운터니까 화장을 하라는 식입니다. PC방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카운터 여자 알바생은 꽃이니까 네가 좀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와야 된다. 여성분인데 잘하시네요. 아니면 아 여자분 굳이 힘들게 대형 일종 안 하셔도 돼요. 호의 같거나 혹은 칭찬하는 것 같은 말들 속에도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자연스럽게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만 무게 세워주고 어떻게 오셨나요? 계속 물으셨고 남편이 저에게 나 때문인가 봐라고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먼지 차별도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드립콕 관리사무소 갔을 때나 아니면 주민센터 갔을 때나 의도할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국인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다 착해. 꼭 베트남 사람이라서 착해야 된다 이런 강요도 또 들은 것 같아요.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표현에는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한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는 말을 들을까 피해자들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주변 제3자가 이게 차별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먼저 이런 먼지 차별이란 개념이 존재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점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